안녕하십니까. 게리오입니다. 5피점 지지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. 놀라지 마세요. 이것은 복사 붙여넣기나 이런 인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라이브 녹화된 영상이라는 거. 지금 1티어 거의 최상위권에 탱커 3명이야. 말파, 오르, 마오카이. 태블방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PB 서버 영상 찍을 때 이게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은 했는데 생각보다 더 씹싸기. 얼건 안 가는 게 좋아 보이고 그냥 딱 태블방. 태블방에 어울리는 탑 탱커가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볼베 장난 아니던데. 볼베요? 볼베보다는 뭔가 오마말이 제일 좋은 것 같던데. 오마말. 이 세 개 맞아나? 탑 탱커 졸업이야 내가 보기에. 오니? 와 킹파이트. 와 선픽 찍히는 거 봐. 이게 탑 통계 1티어 중 1위인가? 와 존나 멋있어. 옛날에는 말파이트 나오면 말파이트를 한다고 아직도 무조건 이겼다 하는데 이제는 몰라. 와 이 구도 진짜. 와 근데 그거 알아요? 탱커 대 탱커는 오른이 좋다. 이거 W가 퍼뎀이라 오른이 탱커 잘 잡는 탱커거든. 탑에 탱커 메타가 오면 오른이 좋아질 거다라고 제가 맨날 징징댔잖아요. 만약 이대로 나오면 진짜 저 티어 좀 높아질 수도? 야 나 다음 시 진짜 그랜드 마스터 진짜 가버리는 거 아니야? 야 너도 나왔냐? 야 너도 나왔어? 야 이거 재밌네 이거. 너도? 야 나도. 너도 나왔구나. 오니? 이게 뭐야, 씨. 그렇지. 아 그렇지. 이렇게 앞에서 CC기만 넣어줘도 지금은 선빵 메타 누가 먼저 때리나. 어차피 둘 다 몸이 약해. 지금 말파 오른 빼고 4명이 다 몸이 약해. CC기만 잘 걸어주면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더 좋아요. 이거 너무 좋아. 이거 개사기야. 이동 불가 상태 만들면 4초 동안 대상이 있는 피해 10% 증가. W 평타. 이거 에어본이고요. 이 에어본 궁 에어본. CC기를 맞추면 아군이 적군을 때려도 데미지가 더 들어가요. 내가 만약에 5인 공을 한다? 그러면 5명 다 약화야. 데미지 10% 더 받아요. 그런 메커니즘이라 안 좋을 수가 없어. 여기 말파이트 있는데? 게리님 게리님 얼건하고 태블망 언제 가는지. 얼건 안 가요. 얼건 쓰레기예요. 쓰레기보다는 이게 너무 좋아. 대리형 다이빙 후드 입고 오른 하로 가. 얼거는 웬만하면 안 갈 것 같은데. 그냥 이게 언터처블이라. 야. 아 너무 재밌어 진짜. 하. 야 이거 진짜 저 진짜 저였어. 저는 항상 말이야. 구리면 구리다 말하거든요. 작년에 탑 챔프 추천해달라 할 때 레넥톤이랑 아트록 살아있어요. 그런 남자예요. 지금은 오른 마오카이 말파이트. 어 봐 이거 봐. 이거 봐. 아 물론 15분 20분 게임이면은 말파나 물고 빨면 이렇게 나오는데 35분이면 그래도 후반이잖아. 중후반에 이렇게 나온다니까. 오니? 와 말파이트가 벤당해. 원딜이 말파이트 벤했어. 이번 판은 싸미라 나왔으니까 마오카이 한번 지켜볼까? 마오카이? 마오카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봅시다. 주문포 식자? 야 무슨 마오카이 상대로 주포로 가냐? 주포 레전드네 진짜. 야 잡았는데 그래도? 아우! 여러분들 플래시 왜 쓰는지 알아요? 이거 알면 진짜 쩌는 사람. 플래시 왜 쓰는지 알아요? 잘못 눌렀어요. 플래시에도 딜이 있단 말입니다. 그렇죠.
이거 알았으면 진짜 최소 그만. 어쨌든 이겼죠? 어쨌든 이겼어요. 아 겁나 싸우네. 그렇지 너무 잘해 우리 하나. 아, 왜 이렇게 약한. 오니? 절로 가, 이 자식아! 그렇지! 아, 탑 차이가 나긴 나는데,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, 근데? 이거. 잠깐만. 아, 에바 애들아, 진짜 조금만 더 해보자, 우리. 우리 아직 해보자! 이거 마오카이 캐리각이야, 진짜로. 보여줄게, 완전히 달라진 나. 들어가! 주포 어쩌라고! 주포 어쩌라고! 주포 어쩌라고! 그렇지! 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! 방금 놀랍게도 주문푸시자트 502 솔킬을 따이는. 아 솔킬은 아니지만 정말 진기하죠. 그리고 18분에 우리 지금 2차 타워가 밀리고 있는 진기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. 여러분들은 정말 놀랍죠? 성상대탑이 애드든 앱든 그냥 선택을 빵이야. 아니야 아니야? 나 이거부터 올렸잖아. 덤불조끼.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다리우스 요런 애들 좀 빡센 AD면 덤불조끼 올리고 신화템. 왜냐면 신화템에 AP가 섞여있어가지고 신화템부터 올리면 뚝배기 깨질 수 있어요. 자 오리아나 공기팡 준비됐어? 아! 조자! 조사! 와 쌈이다! 원딜의 미래는 쌈이라다. 원딜은 쌈이라 원툴. 할 수가 없어. 할 수가 없어. 방금 뭐 지긴 했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죠? 마오카이를 했어. 마오카이를 한다는 뜻이 뭐야? 라인전 반방 가면서 한타를 노리자. 라인전 이겼잖아. 막 솔킬 따고 그랬잖아. 패불방 나온 시점부터 50 개바르는 모먼트. 킹텀과 미드가 괜찮게 했다면 아마 이기지 않았을까. 오니? 이번에 말파이트 한번 즐겨볼까요? 말파이트? 오케이. 야 내가 궁 안 배운 몫이 못 뺏어가나? 아니네? 이거 궁 찍었다! 아! 아 킬딸 치고 싶어. 들어와요. 잠자. 아 파이어! 오니? 아이가 잘못한 도망자! 도망자! 도망가! 도망가! 알파이트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랬어. 진짜로 나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. 그러니까 좋으니까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. 얼마나 좋을까.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? 어? 뭐야? 이거 왜 이겨? 뭐야 이 녀석들? 믿고 있었어! 제압되었습니다. 이겼어. 어 맞아 사이로 벤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아. 어 나 이거 이겨도 되나? 이거 이겨도 되는 게임일까? 나 너무 민망한데? 하지만 나도 팀에 기여하지 않았을까? 아! 넌 진다. 빨리 도망가야 돼. 빨리 도망가야 돼. 빨리 바로 도망가. 도망가. 오니? 일단 오늘 오른 마오카이 말파이트 다 해봤는데 오른 마오카이는 확실히 좋아. 승룡 원래 하던 챔프잖아 오른 마오카이는. 말파이트는 제가 할 줄을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꿀빨 수 있는 챔프라고들 합니다. 태양불꽃 방패가 지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. 다음 탱커는 탑자크 탑신 탑사이온 탑촉가스인가요? 근데 이게 사이온이랑
초가스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밑에 보면은 불의 손길 불사리기 보여요? 중첩이 최대가 되면 기본 공격 시 주위 적들을 불태운다. 기본 공격 평타. 마오카이는 원래 공속 빠르고 공속 룬도 돌죠. 그리고 말파이트 평이 이거 2가 평타 판정이거든요. 그래서 뭐 불사력이 시너지도 좋은 것 같고 오른도 공속 룬 챙기거나 기타 등등 너무 잘 맞는 아이템이라 떡상한 것 같아요. 근데 왠지 나 불안한 게 뭔지 알아? 프리시즌에 너무 좋아서 본 서버 열리면 너프 먹을 것 같은데? 스포하지 말라고요? 태블방은 너프 먹을 것 같긴 해. 너무 좋아. 너프를 먹을 것 같긴 한데 그걸 또 어떻게 먹느냐가 또 관건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. 오니? 됐어 됐어 됐어. 좋았다. 예, 됐다. 진짜 탱커 쩐다 진짜. 드디어 왔다. 탱커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. 좆됐다 딱대라 진짜. 시즌 10을 딱대 다 뒤졌어. 고춘이가 간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